있습니다. 컨소시엄 훈련 참여를 기회로 마일 조련사, 승마 지도사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또 재활 승마 프로그램의 책임 기획 및 지도자로서 인생의 2박을 실현하신 최덕신 수료생의 사례 발표 받겠습니다. 저는 한국마사회 재활 승마 지도 전문 인력 양성 과정 2018년도 수료생 최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를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말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막 나름대로 아주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나름대로 훌륭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준 게 한국마사회 덕분이었습니다. 순전히 한국마사회의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재직자 양성 과정 등등의 그런 시스템 덕분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재활승마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글자 그대로 저한테도 재활이 절실했기 때문이고요. 재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흔히 말하는 뭐 방송, 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예술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프로듀서 역할로 살아왔었는데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리 지역이라고 제주도의 말을 중요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한 지역의 중장기적인 그런 종합적인 차원의 문화예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됐고요. 약 5년 동안 정말 온통 열과 온 열정을 다해서 어떤 시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말과 연관된 그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나름 아주 멋지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렇게 하려면 서울보다 더 열악한 인적 자원이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온몸으로 계속 정말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심하게 얘기하면 서울보다 더 뼈빠지게 일을 했어요. 내가 좋아서 내려간 제주도에 또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이 말들하고의 연관된 일을 하는데 실제로 말을 만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이 사람들을 계속 더 만나야 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준비해왔고 운영해온 그 시공간을 정리하고 마사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키키야 주변 승마장에 선배들 찾아가는 것 정도밖에 없다는 깝깝함에 답답해했었는데 그건 순전히 제가 무식하고 제가 몰랐을 뿐이었죠. 이 당시에도 한국 마사회는 이미 충분히 말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히 뭐 경마는 이미 돈이 되니까 워낙에 했지만 승마 분야에서도 많은 그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특히 저같이 산업인력과 연관돼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흔히 말하는 말 조련사 과정이라 그래서 말을 타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이제 말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육성 과정에서 조련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무 일들을 배우는 거였고요. 말이라는 생물은 사람한테 순치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무섭고 대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치를 시키는 과정에는 아주 많고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조련하고 순치해 나가는 과정, 그런 전문가를 키워내는 그 시작을 열어주는 그런 과정이 2015년 말 조련사 과정이었고요. 크게 분야로 나눈다면 승마 파트하고 경주 맛을 관련된 파트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또 전문적으로 봤습니다. 보시기에 제가 지금 몸매가 약간 좀 이렇게 거시기에 보여도 저 나름대로 저 때는 짧게 기수처럼 이렇게 타고 1200m 주로도 막 달리고 그랬어요. 덕분에 생애 최초 국가 자격증을 땄었고요.
각각의 주요한 그 양성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수생들을 한 명씩 선발해서 프랑스를 보내줍니다. 이 또한 저한테는 완전 건수였고요. 그동안 영화제 때문에 깐느나 앙시 애니메이션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는 자주 갔었지만 제가 마예를 배우러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나 끝내줬습니다. 무엇보다 쇼킹했던 건 이들은 이미 그 말이 문화 속에 다 있어요.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승마가 뭐야, 말은 여전히 우리하고 거리가 있지만 얘네들은 오랜 동안 그게 있었고 그걸 잘 보존, 보관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전하고 하는 과정을 해나가는 그 곳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는 쇼킹했고요. 제가 한 80까지 제 몸을 열심히 써가면서 같이 한다면 말이랑 살 수 있으면 아주 멋진 호스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모델들을 프랑스에서 몇몇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왔었습니다. 2016, 17 약 2년 동안은 실제 승마장에서 마필관리 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마사회에서 배운 FM의 기준들을 최대한 맞춰서 현장에 적용하는 일을 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변에서도 인정받고 우리가 뭐가 좀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저렇게 원칙에 맞춰서 한다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시스템이 보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성과들을 많이 좀 보여줬고요. 제주도에는 말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서귀포 상과고라고. 거기에 이제 산악 견인교사로 잠깐 가서 친구들을 가르쳐주는데 그때 또한 다시 한번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전달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만큼 있지만 그거를 제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 또한 또 많이 느끼게 됐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재활 승마 과정을 들었고요. 역시나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년 후에 또 비슷한 과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어도 저한테는 한 3년 안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휴식연재처럼 저런 전문적인 교육을 계속 받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그런 공식적인 국가 자격증 수준의 자격증은 다 따게 됐고요. 재활 승마 프로그램 하는 교관으로서 또 여전히 말들을 늘 관리하고 보살펴줘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마필 관리자로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실 제주도란 지역은 상대적으로 육지부, 특히 수도권에 비하면 열악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수도 적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본격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실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마침 제가 내려간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서귀포시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재활 승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0회를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친구들 8명을 데리고 열심히 재미나게 하고 있고요. 제가 마사회 덕분에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그런 역할자로서 하고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큰 의미로는 마사회뿐만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시스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